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위키트리 아직 시작해?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이게 생방송이 됐네요. 예. 네. 오늘 황태순의 시사 폴리토크 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 위키트리 통해서 네. 이렇게 SNS 네티즌들과 만나게 돼서 대단해서 영광입니다. 네. 또 더불어 또 우리 미모 우리 또 김행구 회장님 더욱더 네, 그 우리 황태순 위원님이 지금 연구소로 만드셨더라고요. 일단 그 잠깐만 연구소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저 위즈덤 센터라고 네,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라고 뭐 이름은 뭐 지혜로운 센터, 뭐 진행 센터다 하지만 네. 실제 그 내용은 그 심리 분석, 심리학 연구소입니다. 네, 그래서 위즈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홍상민 교수님 네. 이제 뭐 총괄하고 계시고 저는 거기서 이제 수석 연구위원으로서 조금 그 전체 심리 중에서 심리 중에서도 조금 소비자 심리가 이제 주 관심 대상인데 네. 이 소비자들이 어떤 우리 상품을 고를 때 어떤 뭐 심리적 기반에서 그러느냐 이런 것이 이제 주 타겟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도 일종의 소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소비 행위죠. 소비 행위이기 네. 때문에 정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국민들 유권자들 다음에 정책을 통해서 자기를 갖다가 마케팅하는 정당, 정치인, 정치 집단. 네. 이 관계에 있어서 그 소비자 심리, 즉, 유권자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특화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네. 지금 제일 장안의 화두가 네. 그 새누리당의 공천 뇌물 사건. 도대체 이거 보니까 처음에는 뭐 돈 안 준 것 같기도 하다가 보니까 준 것 같아요. 뭔가요? 이제 보면 우리 이제 김영 부회장님 조금 전에 공천 뇌물 하는 표현을 네. 쓰셨는데 이게 보니까 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당초 처음에 얼마 지난 8월 2일, 8월 3일이죠. 8월 초에 보면은 언론에서 나오면서 뭐 공천 헌금이다 네.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뭐 현기환, 현영희 네. 두 사람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바꾸고 있어요. 근데 또 뇌물, 이건 뭐 아직 뇌물인지 아닌지는 결국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 일이고. 네. 다만 이제 공천 헌금이라는 표현은 사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헌금이라는 것은 예전에, 지금은 뭐 다 비례대표라고 표현합니다만, 네. 예전에는 비례대표를 전국구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자가 온전전자 전국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할 돈 전자 전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게 전국구단을 돈을 갖다 어떤 특별 당비 형태로 거액의 돈을 갖다 당에다가 기부하고, 네. 그 뭐 대가 비슷하게 뭐 비례, 당시 전국구 네. 순번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전국구다. 그 전국구다 그랬죠. 네. 근데 그래서 뭐 1번은 뭐 50억, 뭐 2번은 30억, 막 이랬듯이 있었어요. 근데 그 50억 더 됐을걸요, 제가. 아, 그래요? 아, 그럼 여기 13, 14배 때 그 당시 여의도판에서 나도는 이야기는 네. 그 당시 돈 50억이면 요즘 한 2, 300억 될 겁니다. 아, 그렇죠. 한 마리도 물가 기준이 있으면 그때 보면 한 50억 정도는 보통 상위 순번. 그렇죠. 뭐 실제 그 내용이 뭐 수사된 적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고 다시 용어 정리를 이제 대충 끝내고 다시 우리 얘기를 돌아보면 지난 8월 2일부터 전국을 강타해서 일주일째 정확히 일주일째 국민들을 갖다가 이 무더운 날에 지치게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새누리당 그렇죠. 공천을 둘러싼 잡음 이야기입니다. 네. 보면 거기에다 보니까 그 터지면서 사실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 서변호수 사무총장이 얘기하던데요. 네. 이 대충 우선 우리 네티즌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7월 30일 날, 네. 7월 30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뭐 자료를 만들어서 대검찰청에다가 이 현영희 의원을 고발 조치했고 그렇죠. 현기환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해달라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3일이 지난 8월 2일 아주 이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론과 프레스 릴리즈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사유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예, 검찰을 고발했고 두 사람은 수사 의뢰를 했다.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새누리당이 좀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고 뭐
별거 아닌 듯이 넘어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힘들어 했었죠? 근데 새누리당하고 청와대가 미리 알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루 전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전날 알았다. 알았다. 근데 혹자는 야당에서는 아니다. 너 처음부터 알았던 거 아니야. 네. 얘기인데 서병수 사무총장이 기자들한테 얘기해요. 하루 전에 알았다. 근데 하루 전에 알았으면 사실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너무나 당연하게 본 거예요. 뭐 별 대수롭지 않은 뭐 넘어갈 그렇게 도덕성이 완전히 사망 상태인가요? 사실은 보면 이렇죠. 뭐 그 정도로 알았다는 얘기 이건가요? 옆길로 좀 세보자면은 2004년 총선 당시 이제 16대 총선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한마디 문 닫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때 새누리당이 문 닫을 뻔했던 게 2003년에 보니까 대선 자금을 갖다 2002년 대선 자금을 뒤지다 보니까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에서 그때 재벌들로부터 거의 천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 찻대기로 그렇죠. 갖고 와서 네. 그 당시 한나라당 문 닫아라. 국민의 엄청난 반발에 부닥치게 되죠.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물론 뭐 박근혜 당시 의원이 네. 박근혜 의원이 이제 긴급히 선대위원장 맡아가고 여의도에다 천막당사 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런 분위기가 정확히 한 8-9년 만에 다시 재현되는 이런 조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흔히 보수정당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수정당은 좀 능력은 있을 때 좀 부패했다. 조금 부패가 아니죠. 아니 보통 사람들이 네, 얘기하기에 네. 그다음에 진보정당은 아이 사람들이 깨끗을 하는데 좀 능력이 부족하다. 예전에 그 진보정당도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에 그래,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거죠. 무감각한 거죠. 3억 정도 오갈 수도 있지 않, 뭐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거는 뭐 두 사람 간에 그냥 뭐 금전거래가에 두 사람 뭐 처벌하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그렇죠.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확 불을 질렀던 것이 이른바 비박 내주자, 비박 네. 세주자. 그러니까 김문수, 뭐 임태희, 안상수, 김태호. 김태호. 근데 물론 나중에 세 분 중에서 안상수 이제 전 인천시장 후보는 살짝 좀 궤도를 달리했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이 그 사람도 되게 눈치 잘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아주 눈치 잘 보신 것 같아요. 이 비박 세주자가 이 정도 되면은 오늘 그 당시 목요일날 저녁에 있던 그 이제 지상파 3사의 후보자 토론에 거부하겠다. 결국 거부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파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제서야 화들짝 놀란 새누리당 지도부.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니까 네. 지난 4.11 총선을 거치면서 이미 박근혜 사당화되었다. 또 지난번에 네. 5.15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5.15 전당대회 때 보면은 황우의 대표 등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심재철 위원 한 사람 빼놓고는 몽땅 다 이런 박근혜 일세가 친박 일세가 아닙니까? 거기다 원내대표도 또 친박 네. 뭐 이한구 대표가 또 네. 친박 다음에 뭐 당 사무총장 당의 전략기획본부장 사실상 새누리당은 심재철 의원 심재철 최고위원 한 사람 빼놓고는 네. 몽땅 친박 일색입니다. 네, 심재철 최고위원은 아무 일도 안 하시더라고요. 최고위원 되신 이후에. 하시지도 않으시고. 아니, 저희 이따가 따끔따끔한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이런 분위기에서 비박 세주자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황우호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후들짝 놀란 가운데 못하면 뭐, 7인 연석 회의하자, 9인 연석 회의하자 그러면서 달래는 그때 본 비박 세주자는 우리는 어차피 보면은 오늘 뭐 지상파 3사 그 뭐 토론에 안 나갔으니까 이 길로 월요일부터 되는 모든 일정을 갖다가 취소한다. 황우호 대표 즉시 물러나라. 어떻게 보면은 그 비박 4인방이 새누리당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요번에 비박 세주자들이 네. 그런 식의 어떤 보면 물론 그 세 분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요건 무지하게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요건 무지하게 먹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데 허물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옆에 막대기로 하나 좀 기대주면서 좀 경각심을 준 그 바람에 사실 박근혜 후보가 올 들어서 최초로 고개 숙이고 비박 세주자 내주자하고 마주 앉아갖고 회의라도 한 2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은 원래 그렇게 도도하신가요? 그분을 직접 만나뵙고 직접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얼마큼 도도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4.11 총선 이전에 박근혜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몸을 낮췄었어요. 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올 4.12 총선이라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불었던 안철수 바람. 안철수 바람의 본질은 그렇지. 뭡니까? 안철수 바람의 본질은 정치 불신 정당 혐오입니다. 네. 기존에 너희 썩어빠진 정치인들. 너희 저 문,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못 맞추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고통만 죽이는 정당. 너 필요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힐링해주는. 물론 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힐링해주는 안철수 교수. 안철수 교수로 상징되는 그런 새로운 바람. 그런 바람이 기성 정치권을 내몰아쳤죠. 내몰아치는 가운데 이제 뭐 한나라당도 화들짝 놀라갖고 보면은 홍준표 체제 무너뜨리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 출범시키면서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올 연초에 얼마나 우는 소리 했어요. 그 당시 그 뭐 박근혜 후보,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러면서 전략을 총괄했던 이해운 당시 의원, 이 두 분들 특히 이해운 의원 같은 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 이번에 110석도 안 된다고. 우는 소리 했죠. 우는 소리 부착했어요. 네. 심지어는 4월 10일까지, 네. 아, 저 4월 11일까지 우는 소리 했습니다. 투표하는 당일까지. 네. 하, 이거. 그렇게 우는 소리하고 또 그제서야 이제 박근혜 후,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도 관훈 토론회 등에 나가서 뭐 안철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 패널들이 물어보면 아 그분 좋은 분이고 함께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서 하루에 그 당시에 보면 하루에 한 500에서 600km 뛰면서 그 당시 이제 선거 기간 중 13일 동안에 한 7,400km를 갔다가 완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차로. 그러면서 뭐 가서 뭐 시장도 하고 뭐 어디 가서 사람 낮추는 자세 보였는데 4.11 총선이 이게 독약이 됐던 거예요. 뭐냐니까. 끝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군요. 이거 보면 당초도 저도 그 당시 그래도 우리 이 전국 그 지역 유권자 분포상 새누리당이 판석이라도 이길 거라고 봤는데 저 단독 과반수를 얻으리라고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네. 물론 그 당시 이제 김용민 막말 파동 등이 있으면서 네. 김용민 막말 파동이 사실 컸어요. 그때 뭐 한 10표 갖고 갔으니까 그쵸. 10표라는 게 내가 받을 10석이 전국 앞에는 20석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그런 어떤 분위기하에서 그 당시 이름을 바꿨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단독과반수 152석을 얻다 보니까 이분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박근혜 전설, 이런 네. 것들이 친박 사이에서는 네. 이렇게 형성되면서 일종의 뭐 박근혜 교라고나 할까요? 네. 이게 박근혜 교주 이제 네. 큰 신성 집단이 됐고요. 신성 불가침의 교주님을 모시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박근혜 후보가 웬만큼 냉정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주변에 뭐랄까 때로는 아첨, 때로는 지나친 그 뭐 이렇게 칭송 이런 부분에 견디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권력은 독약과 같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달콤한 독약이에요. 달콤하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들 뭐 엎드려서 칭송하고 하니까 사람은 아무리 냉정해도. 그래서 그 말도 나와. 이번에 공천 사건이 터졌을 적에 네. 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한테 네. 그 당의 지도부가 네. 좀 속여서 보고했다고 그래요.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좀 막 마사지 한다고 그래서 언론용어 문제 보면은 초심기를 거슬릴까봐 네. 벌써부터 이게 권력이 된 거죠. 그래? 참 보면은 이번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번에 현기환 뭐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찰에 가서 최종적으로 실체는 이제 실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실체가 뭐예요, 도대체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의 실체는 그것도 알면 제가 검사하게요. 지금 사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지금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게 보면 아침에 한번 쭉 신문을 갖다 펴놓고 인터넷을 이렇게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취재하는 기자들마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면 총 취재해갖고 글을 쓰다 보니까 네. 그림이 잘 안 맞죠. 그림이 안 맞아요. 이제 퍼즐이 너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난삽해요. 근데 어저께 새누리당은 어저께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받았죠? 그랬더니 아, 받은 게 확실한 것 같아. 이랬던데요. 아,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고 저도 이제 한 88년부터 네. 정치판에 오래 있으면서 정당도 많이 이제 이렇게 관여해보고 하면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사안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검찰이 뭐 공식적으로 중간 발표한 건 아니지만 네. 검찰의 고위 뭐 이런 사정 관계자들의 입에 통해서 나온 것은
일단은 그 정동근이라는 사람이 현영이 그 부근 거기서 돈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봉투 들고 온 거는 사실이다. 네. 근데 루이비통 가방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발견 저 아침에 신문에 났죠. 딱 그 딱 3억 들어가게 딱 맞는 사이즈라고요? 아니 한 5억 좀 들어갑니다. 아 원래 그 공간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의 1밖에 안 됐고요. 아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큰 돈을 가방도 루이비통 가방에 옮기나봐요. 글쎄 말이야. 예전에 007 가방이 옮겼죠. 네. 근데 요즘은 007 가방보다 루이비통 가방, 뭐 무하마드 알리, 캐셔스 크레이라는 무하마드 알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네, 광고했던 가방이죠. 그 아, 루이비통. 그것도 비싼 가방이네요. 150만 원쯤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물론 짝퉁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네. 뭐 짝퉁인지 진실인지 뭐 진짜 아니, 어디가 진실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기원 전 의원은 뭐 죽어도 안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퍼즐을 검찰들이 하나하나 지금 검찰도 지금 사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보면 야당은 야당대로 너희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윽박 지르고 있지. 전 국민들은 지금 쳐다보고 있지. 그 상태에서 8월 3일날 부산지검으로 사건 이첩됐거든요. 네. 지금 3월 만에 그 정도 파헤치는 것도 부산지검도 죽을 지경인데. 근데 그 보니까 네. 되게 이제 조금은 씨인가? 그 사람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500이라고 또 말이 또 어긋나잖아요. 근데 지금. 500만 원을 받으면 500만 원을 여기다 넣지 남자들이 그 500만 원이 5만 원짜리 100장인데. 아, 바로 그거 굉장히 우리 김현태 선생님. 500만 원, 100만 원 여기다 넣으면 되죠. 현영희 의원이 어제 뭐 일반적 인터뷰. 가방까지 두고 나와요. 뭐 일반적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러니까 말을 또 바꿨어요. 검찰에 갖다 나온 다음에. 5만 원짜리 100만 원 뭉치 5개를 서류 봉투에 넣어서 스테이플러로 집어서 주었다. 이렇게 나중에. 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말씀하셨지만은, 5만 원짜리. 100장이면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그게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20개씩 쪼개하고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5개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이 현, 지금, 이 조기문, 특히 이제 현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불거져서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4시간씩 이렇게 막 수사받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박근혜 후보가 써서 요즘 유명해진 말 있죠? 멘붕. 멘탈이 붕괴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기민 씨도 마찬가지고, 현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막 이리저리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어디 있었다, 뭐 만난 적도 없다, 서울에 간 적도 없다. 하나하나 맞춰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찰들이 그래도 한 닷새 동안 수사하면서 이렇게 상황은 결국 현견 쪽을 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그 조기문 씨에서부터 현규환 의원, 전 의원까지의 돈이 전달된 고리를 못 잘라서 네. 그 현영희 의원하고 조기문 씨까지만 네. 사법 처리를 하면 네. 꼬리 자르기처럼 비춰질 텐데 실제로 현규환 전 의원이 안 받았다고 해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참 그게 새누리당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가정한다면 그건 조기문 씨가 현기환 전 의원이나 뭐 공천을 갖다 빙자해서 사기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배달 사고죠. 배달 사고가 아니에요. 사기쳤다는 얘기. 사기친 거죠. 네. 배달 안 하고 자기가 중간에 만약에 네. 먹었으면은 그건 배달 사고가 아니라 현영희 의원한테 사기친 게 돼버리는데 문제는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오늘 오전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현기환 전 의원은 내가 공천위원 하면서 현영희 위원하고 전화 한 통화한 적이 없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전화 수차례 통화, 이렇게 짧은 통화지만은 통화가 오갔다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한 2, 3일 정도 더 한 하루 이틀이라도 강하게 아마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하면은 결국 볼 거다. 뭔가 나올 것 같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되게 3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준 사람이 최종 목적지한테 전화 확인을 안 해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못 드나요? 아니 저는 해본 적이 없고 다음에 옆에서 네. 몇 번 이렇게 들은 적 없고 본 적은 네네. 있는데 그런 돈이 전달되면은 이쪽에서 중간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은 반드시 이 어크널리지먼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지를 해줍니다. 이쪽에 인지해줘야지. 전화 걸어서 아이 뭐 저 네. 아 뭐 잘 계시죠? 아이고 뭐 전부 고맙습니다. 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현영 의원도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목숨 걸고 그 거액을 내놨는데 그 중간에서 알아서 잘 전달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갔다는 것을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심부름하는 나중에 결과 현영 의원하고 사이가 틀어짐으로써 정동근 씨가 수행기사였다는 그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했지만 아마 그분이 꼼꼼하게 이렇게 뭐 기록 정리하고 했던 것은 아마 그 당시 처음에 그 뭐 돈심부름한 3월 15일 당시 그다음에 4.1 총선 전까지는 굉장히 보면 두 분이 사이가 좋았을 거고 네. 현영 의원 현영이 당시 후보와 정동근 씨가 아마 일일이 보고를 했을 겁니다. 네, 얼마를 전달했다.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저 김행 저 부회장님께 저한테 막 그런 심부름 시켰다 그러면 그냥 잘 갔다 하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네, 그렇죠. 갔다면 그래 전달은 제대로 됐느냐? 그럼 네가 그러면 그 누구까지 만나봤느냐 무슨 얘기를 하더냐 이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동근 씨도 메모를 해서 예 제가 갔더니 뭐 이렇게 해서 네. 몇 시에 가서 만나 뵙고 커피숍에 갔더니 뭐 이렇게 루이비통 가방에 담고 보더니 네. 문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현기 또 그만한 루이비통을 갖고 들어왔다는 것은 벌써 액수가 얼마라고 산정을 하고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럼 서로 액수 안 맞추고 어떻게 그걸 돌아보냅니까? 그러니까요. 중간에 그야말로 정동문 씨가 배달 사고 내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미리 사전에 서로 간에 묶여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인연의 과정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참 드는 의문은 뭐냐면 현영이 또 현기환 전 의원 네. 두 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까 정치 심리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그럴 그게 범죄 심리, 이건 정치 심리의 범죄 심리인데요. 네. 지금. 3일, 4일 후면 다 막혀지는데. 혹시 저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봤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면은 처음에, 모건 프리만이 네. 그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그 모든 그 죄수들한테 넌 무슨 죄로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무도 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냐니까 자기가 부인하는 것은 일단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범죄 어떤 흉악범이라도 딱 떨어지는 물증, 그야말로 전혀 어떤 피할 수 없는 물증을 들여대기 전까지 끝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 TV 프로에 네. 출연을 하러 그 공천상금 사건이 터진 그날 네, 8월 갔었어요. 네. 8월 3일쯤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 바로 저 바로 앞에 그 출연자가 누구셨냐면 그 신동철 여자연구소 부소장이 네, 바로 예. 저희 앞에 출연자였어요. 네. 잠깐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네. 제가 아니 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동철 부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현영 의원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현기환 전 의원은 절대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황우려 현기환 전 의원 이렇게 그 전날 소주를 마셨대요. 네. 그때 현기환 의원이 형님, 저 절대로 안 받았어요. 저 좀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것들이 나를 뒤집어 씌운다고. 그래서 신동철 부소장 말이 네. 아니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자기 현역이는 모르지만 이게 배달 사고다. 그래서 황우려 그 대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지네들끼리 둘이 사고 쳤구나. 현기환은 아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같이 술 먹으면서 정말 아 너무나 이렇게 살다 날벼락이 떨어질 수가 있냐. 나 내일이라도 바로 출당했다. 막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미답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 출퇴했잖아요. 아, 미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기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신문 보도를 하고 나니까 바로 네.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아무 준비도 안 되는 부산 직원을 덜렁가는 바람에 검사들이 엄청 당황했다는 그 거 아닙니까? 사람 정신이 멘붕인가요? 왜,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거짓말. 진짜 한 신동철 부소장이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사실 뭐 신동철 부소장, 또는 지금 보면 이제 현규환 전 의원도 지금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뭐 배달 사고가 났을 경우, 밖으로 잡아뛰는 경우, 뭐 어떠한 경우나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예를 들어서 현기환 전 의원이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그 앞단계까지 있었다고 있는 사실만 갖고도 황우여 대표나
새누리당은 아 우리는 뭐 저 깨끗하다 자유롭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번 사건과 계기로 해서 조건부 사퇴를 내걸었어요. 그렇죠? 조건부 사퇴를 내걸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면 기소 시점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라고 보면은, 바꿨죠? 이제 그게 참 보면은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보면은 비박 세 주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김문수, 네. 임태희, 김태호 세 이제 후보가 이 상태로 우리는 이제 참여 못한다. 황교안 대표 물러가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라. 그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이제 황교안, 김수환 두 분에다가 이제 다섯 분 후보 이로 7인 연석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두 시간 동안 회의 끝에 나왔던 얘기일 겁니다. 일단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네. 황교안 대표는 사퇴한다. 즉 조건부 사퇴예요. 네. 근데 이건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죠. 그럼 사실로 드러나는 시점이 어디를 얘기하느냐? 네. 뭐 그럼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이 떨어져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검찰이 기소하는 시점. 네. 검찰이 수사해서 이것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기소하는 시점을 갖다가 그 이른바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해서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다. 이 설명했어요, 바로. 네. 이틀 지나서 황교안 대표가 어제 말을 싹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 간에 이른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과 무관하다면 내가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아니 그게 어떻게 당과 무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공천 관련인데 어떻게 당과 무관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찢어질 예?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 찢어. 예를 들어서 두 현씨끼리 아니 우리 먼저 뭐 일가 친척이니까 뭐 돈 거래하자고 뭐 사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요. 그 공천이 고리가 걸려 있는데. 공천이 고리가 있고 그 공천이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공천이 아니라 바로 새누리당 공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고. 그때 공천할 때는 당대표는 아니었죠. 네, 아니, 현재 당대표죠. 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박 세 주자가 들어와서 파행되었던 이 경선을 다시 살리는 그 조건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렇게 한다. 그리고 황영철 대표 비서실장이군요. 대변인이나. 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럼 네. 그래놓고 한 이틀 만에 말을 싹 바꿔버리니까 국민들이 여전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그러니까 아니 대변인까지 책임지고 사퇴를 했는데 김영호 대변인. 김영호 대변인은 좀 성격이 달라요. 아 그래요? 김영호 대변인은 이른바 친박 일색에서 유일한 친박이 아닌 당직자입니다. 친박 아닌 당직자라 그래도 조금 그리고 그러니까 또 김영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4.11 공천 당시에 공천위를 사실상 측면 지원했던 당시 사무처 1부총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공천위원들을 갖다 사실상 뒤에서 모든 자료를 갖다 내주고 당과 교량 역할을 했던 간사였던 네. 사무 1부총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호 대변인. 근데 여하튼 저 황교안 대표께서 마음이 이제 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으로 봐서는 진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것이 검찰이 이제 한 2, 3일 내도 조사해갖고 만약에 뭐 지금 핵심은 현기현 전 의원이 받았느냐 이제 그 핵심 나머지 그 전까지는 거의 다 이제 퍼즐을 맞춘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돼서 현기현 전 의원은 전 의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시 공천을 주물렀던 공천위원회 핵심 멤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공천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박근혜 사당하라는 소리, 박근혜 1인 정당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박근혜 일색으로서 박근혜 사람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공천, 이제 공장이었거든요. 네, 공천 공장이었단 말입니다. 거기 난도질하는 자리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 25% 현역의원들 목을 막 날리면서 비박의원들 뭐 예를 들자면 그, 뭐, 친이계라는, 뭐, 전직 장관들, 목 줄줄이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줄이 다 날라가고, 뭐, 이 사람들 하소연해도 웃기지 마라. 자료 근거를 대라. 네. 근거는 절대 지금까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전부 다 목을 쳤죠. 진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세 굳히기 위해서 마치 하늘나라에서 네. 백마 타고 온 천사였냐? 막 목을 쳤어요. 네. 막 목을 쳐갖고,
그때 저승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현기환 당시 공천위원입니다. 네. 친박 실세로서. 네. 친박 실세로서, 뭐, 한간에, 뭐, 요즘 보면 그냥 트위터, 뭐, 저, 뭐, 컴퓨터 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현기환이라고 하면 경호실장 한번 쳐보십시오. 네. 바로 뜹니다. 아, 뭐라고 뜨나요? 박근혜 경호실장. 자기가 들고 다녔대요. 아, 경호실장이다. 자기가 경호실장이다. 뭐, 네. 뭐, 예전에 보면 유시민 씨가, 네.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 후보 경호실장이다. 뭐, 정치적 경호실장이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를 노렸군요. 뭐, 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늘 공천을 본인은 출마를 안 했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됐는데, 글쎄, 이제 국민들이 깝깝한 거예요, 그때부터. 네. 이게 뭐냐 말이지. 근데 황우려가 안 물러난다고 본인이 버티면 못 물러나게 하나? 그렇죠. 하긴 이한국 원내대표도 국회 회기 끝나면 물러난다 그러더니 뭐 정치 의장까지 맡고 있더라고요. 겸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정말 그런 사건이 터진다. 그런 현기환 전 공천위원이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다면은 그럼 지금 황우려 대표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박근혜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그 박근혜 뭐 법률적 책임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 정치적 책임, 즉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적 책임은 모든 건 사실 거의 전적으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져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네. 아, 본인 주도에 본인이 당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랑 지금 당원 당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창당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당명만 바꿨기 네. 때문에. 거기 보면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있어요. 네. 즉 대통령 후보에 나갈 사람은 대선 1년 6개월 전에 어떠한 당내에 고문 외에 어떠한 당직도 못 맡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비상 근데 그거 갖다가 당원 그거 갖다 긴급히 당원에다 한 부직 조항을 집어넣어갖고 비상 대책 위원장은 얘다. 네. 그래갖고 사실 당권 대권을 동시에 준 거 아닙니까? 네. 독재권을 준 거예요. 네. 1인 독재권을 비상 대권을 준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자기 중심으로 공천 싹 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선거 싹 다 치르고 그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이 그토록 질타하고 그토록 원망했던 부태의연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것은 대선을 불과 130일 앞뒀습니다만 지금 132일 앞뒀습니다만 국민들로부터 아마 엄중한 문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새누리당 저 요 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박근혜 후보가 뭐 후보가 되더라도 후보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야당에서 특히 그 네. 얘기하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그런 아까 제가 이제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한 법률적 책임이 그동안 뭐 그까지 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한 정치적 책임은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에 의해서 12월 19일 대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새누리당 문 닫아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때 요즘 임태희 전 비서실장 하는 얘기 네. 있죠. 네. 황우려 대표 그러면 최소한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그때 8월 20일 지난 박근혜 후보가 될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를 중간에다 사퇴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누군가 대신 좀 희생양이 되어줘야죠. 네. 국민들한테 최소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그래도 뭐 갈증을 좀 면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황우려 대표 물러나고 최고위원 다 물러나고 네. 그다음 비상대책위원회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당대회를 또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천상 이제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모셔와서 비상대책위 체제로 다시 또 가고 그냥 원내대표만 당내에서 뽑아서 이렇게 해서 대선을 치르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떤 분은 획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새누리당, 민주당, 그 통합진보당까지 모든 정당이 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정당이 없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됐잖아요. 안철수처럼. 네, 왜냐면은 새누리당은 돈으로부터 도대체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 차제 당을 해산하고 박근혜가 무슨 속으로 나오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새누리당 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정당 해산하고 그냥 같은 무소속끼리 맞붙어 갖고 안철수 박근혜 이렇게 싸우는 게 낫겠다. 왜냐면 정당이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중요한 핵심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 뽑는 인기 투표가 아니거든요. 네. 보면 대통령 5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국가 경영과 국가 운영을 갖다 위임받는 네. 집단. 이른바 집권 세력을 뽑는 겁니다. 거기에서
집권 세력이 다 썩었으니까 그렇죠. 참, 그러니 저 그거 할 말이 없네요. 네, 왜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중소기업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과장쯤 되는 사람이 그 납품 비리로 돈을 받고 튀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가요. 그럼 그 책임이 도망간 과장한테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한테 있지?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네. 바로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후보를 갖다 후보가 된 사람을 갖다 중소 사퇴시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선택하는 대선 과정을 갖다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최종적 심판은 12월 19일 날. 만약 국민들이, 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 당신들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절대 표 안 줍니다. 네. 그러면 12월 19일, 뭐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올 12월 19일 대선은 그야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즉 5% 안팎의 치열한 아마 싸움이 됩니다. 100만표 내외에서. 이번에 뭐 4.1 총선 때도 보셨잖아요. 네. 사실 의석은 저 새누리당의 152석 얻었습니다만은 표차는 별로 표차는 오히려 많아요. 네, 오히려 일본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를 얻은 표가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정치 지형, 구도, 뭐 이른바 보수, 진보, 40대 40, 중간에 한 20에서 25% 네.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했냐가 중요한데 그 40대 중도층들, 화이트 칼라, 흔히 수도권, 이 승패를 결론짓는 이 분수령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런 고민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건 하나가 아니다. 더 있을 것이다. 또 터질 것이다. 또 터질 그 얘기는 지금 파다하죠. 네. 보면은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현기현 전 의원 공천이었던 현기현 전 의원한테 이른바 줄을 댔다면 네. 현영 의원만 줄을 댔겠느냐. 네. 지역구 공천했던 사람들, 비례대표 공천했던 네. 공모했던 사람들 그 한 사람만 했겠느냐.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꼭 그 당시 공천위원이 한 10여 명 공천위원이 있었는데 네. 꼭 그 사람한테만 했겠느냐. 또 꼭 공천위원한테만 했겠느냐. 네. 그 당시 파다한 소문이 보면 어느 지역은 친박의 실세 모 전 장관이 네. 또 어느 지역은 모 전 그렇죠. 뭐 장관이 네. 뭐 모 전 네. 국회 뭐 모 현 국회의원이 네. 이런 사람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해갖고 좀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다 화다한 이야기거든요. 특히 이제 TK 지역은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고. 아, 그건 공천이 곧 당선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는 이런저러한 음흉한 뭐 소문, 괴소문 같은 것들이 알았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았어요. 네, 특히 그때 이제 공천을 주도한 사람이 최경환, 현기환, 또 뭐 맞죠. 그 사병수, 아니 뭐 사병수, 유승민, 또 이제 유정복,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쪽 지역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보면은. 그분들이 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최측근들이니까 네. 최측근들이니까 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소문들은 너무나 파다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이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터질 가능성도 아, 가능성은 굉장히... 여전히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죠. 네. 불신은 여전히 남아.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새누리당 사람들. 아, 그러니까 자 이거 현기현 전 의원권 터져서 만약 검찰에 가게 되면은. 네. 잘못하면 새누리당 문 닫고 또 이름을 1년에 두 번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그 박근혜 네. 후보가 제일 본인도 뭐 자기 멘붕이 왔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 뭐 본인이 받기야 했겠어요. 뭐, 모르겠지만 근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해야 살아나나요? 그다음 이 문제 기본적으로 이 현규환, 이 8월의 비극. 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로 것은 8월의 악몽인데. 네. 뭐, 8월의 한여름밤의 악몽이죠. 그렇죠.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8월의 악몽인데. 네. 이 악몽의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본인에 있습니다. 아, 본인에 있다. 박근혜 본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네. 박근혜 후보 본인이 보면 너무 불통, 너무 어떤 오만한 가운데 일방 주도식으로 당무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있죠. 액튼경이라고 옛날 영국에. 네. 액튼경이라는 얘기 중에서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즉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물론 네. 박근혜 후보가 부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박근혜 후보가 그런 절대 권력자라서
그야말로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불통의 이미지로 당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박근혜 후보 중심의 그를 옹위하고 있는 측근 세력들, 네. 그쪽에 이른바 권력의 불나방들은 꼬이기 마련이에요. 네. 누구든지 꼬이기 마련이에요. 결국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리더십 근본적 원인이죠. 뭐로째 원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 네. 원초적 원인은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가 당을 좀 개방,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본인이 불통과 폐쇄적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갖다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습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경우는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가면 더 심각할 수뿐이 없는데 청와대는 완전히 고립무원에 진짜 권력의 구중궁궐이죠.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무덤 같은 곳 아니에요. 네. 그런 데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면 그 주변 권력은 정말 부패할 수뿐이었고 박근혜 후보는 누구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김어리 대통령이 될 수 있죠. 아무리 좀 보면 똑똑한 사람도 그 청와대 구중궁궐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사람이 일종 정말 멘붕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만 들어가면 네. 사람들이 네. 멘붕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네. 박근혜 후보 리더십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이 21세기 이른바 SNS 시대의 개방적 리더십이 아니다. 네. 즉 20세기 중후반 이른바 우리가 개발독재 시대에 그런 어떤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뭐 효율을 강조하고 어떤 타협을 갖다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리더십 아니냐. 박정희 시대 때 리더십.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리더십. 근데 누가 그런 얘기하죠. 지금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 당시 뭐 유신이라는 그런 뭐 정치적인 과오도 있었습니다만은 경제개발이라는 기적을 이루었는 리더십을 찬란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와서 지금 21세기 2012년에 대한민국을 맡으면 단 하루도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때 우리 김영 부회장님도 그 소녀 시절에 그 유신 시절을 갖다가 경험하셨겠지만은 네, 네, 네. 지금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 그런 네. 리더십으로 지금 21세기 끌어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새누리당은 1인 독재 공포 분위기 같아요. 그, 그래서 이제 아까 네. 우리 김영 부회장님 말씀하셨고, 그럼 새누리당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네. 아 그겁니다. 지금 아까처럼 이 문제의 그 아주 원초적 원인이 박근혜 불통의 리더십,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독선적 당무운영 이런 것이 원인이었다면 네. 결국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선택받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타협하고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재반 갈등을 갖다가 대화를 통해서 타협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미운 놈 또 하나 더 주고 네. 옛날 그 옹치 보물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운 놈한테 벼슬자리 하나 더 주고 그러므로서 보듬 안아야 됩니다. 네. 내가 우리 같은 새누리당에 있는 반대파도 보듬 안지 못하는 사람이 야당인데 보듬 안겠습니까? 네. 야당 지지자들 보듬 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이 살아갈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이른바 총재 체제예요. 이거는 옛날 과거 공화 당시에 박근혜 총재 밑에 저 화물의 대표가 있는 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친박 인사들이 쭉 일년은 늘어서 있는데 네. 이런 모습으로서 이런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게? 네. 포기하고. 그리고 또 그 비박 4인방이 무슨 얘기만 하면 당연히 화합에 저해야 된다. 벌떼 같이 날라서 욕하고 그러죠.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보면 학교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 네. 대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박근혜 후보 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당원 당규상 대통령 중심으로 후보 중심으로 모든 당무는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는 어떻게 영화 배우고 실제 야전 사령관 격으로 이거 누가 끌고 갈 것인가? 네. 여기 황우여 대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우여 대표는 비서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박근혜 후보의 비서 정도로밖에 네. 안 보이는 황우여 대표 찾아가고 국민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네. 그것도 비서도 힘도 없는 비서 있잖아요. 힘 없는 비서죠. 커피 같은 그런 비서 같아요. 월급만 생글생글 웃기만 하는 비서.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이 살 길은 있어요. 박근혜가 바뀌는 바뀌어야 없네요. 바뀌어서 예를 들자면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비대위원장이 이재호라 치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비대위원장으로 이재호 같은 사람을 앉혀야 됩니다. 친박 네. 친일하고 내치고 뭐라고 내치고 나한테 미우 쓴소리 한다고 내치고 이래갖고 어떻게 국가를 끌어나가요. 네. 그럼 보면 이런 순간에 사실 아무리 뭐 새누리당이 썩었니 뭐하니 뭐였니 해도 이재호 의원이 썩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죠? 그것도 잘 모르죠. 전 정치인들을 잘 안 믿으니까. 저도 안 믿어요. 네, 지금까지는 뭐 아무튼 뭐 본인이 청렴하다고 하시는 거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 좀 네. 멍청하리만큼 좀 보면 그 돈 관리를 뭐 돈을 갖다가 모른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네.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바로 정치적으로 반대 대척점에서 있는. 네. 보면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하여금 그런 이런 아수라장이 한 120일 동안 해서 선거를 끌어나가는데 그만한 맹장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네. 뭐랄까 포용력, 발상의 전환, 이 박근혜가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 오늘 우리 폴리토크를 정리하자면 결국 새누리당의 공천 뇌물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의 불통의 리더십에 있고 그 독선적 당 운영에 있고 그것을 새누리당이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박근혜가 바뀌는 방법뿐이 없다. 얼마 전에 보면 이거네요. 새누리당에서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캐치프레이즈를 냈죠. 박근혜를 바꾸네. 뭐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에다가 슬로건이고 네. 캐치프레이즈는 박근혜가 바꾸네. 네. 근데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박근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박근혜가 바뀌어야 됩니다. 박근혜가 바뀌어야 된다. 네. 지금 새누리당 이른바 친박 쪽에서요. 네. 박근혜 캠프에서는 자, 내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박근혜가 바꾸네. 그게 아니라, 박근혜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박근혜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처방까지 잘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